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 어젠다라고 선언했지만 올해 들어 누적 출생아 수는 7% 넘게 줄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다 보니 인구는 지금 43개월째 감소세입니다. 인구 감소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지방 소멸, 나아가 국가 존립까지 이태롭게 합니다. 정부는 이제 저출산과 관련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 출생아 수는 10만 1,72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865명, 7.2%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5월에 태어난 아기는 1만 8,988명으로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5월 기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년 6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국내에서 이동한 인구가 142만 6천 명입니다. 4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동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동하는 인구가 활발한 인구가 누굽니까? 주로 생산 가능 인구, 특히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젊은 층의 인구가 줄면서 전체 이동자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수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반등시키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앞다투어 정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재탕이나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했을 뿐입니다. 나열하는데 그쳤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함이나 감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기존 틀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천에 옮겨서 그 목표를 달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터라 좀처럼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결혼해서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를 해야 이 확대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만이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결혼자금 증유산 공제를 확대하는 정책 방안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또한 위기의 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산부들이 애를 낳으려면 말이죠. 멀리까지 다른 종합병원 가려면 이동을 하는데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니 어떤 특정 지역에 종합병원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산부인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정책도 저는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일과 가정 양립 프로그램
확대 등이 절실합니다. 아이를 뭐 여자만 키웁니까? 남성도 같이 키워야 되지요. 일, 가정, 양립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엄마, 아빠가 같이 키워야 됩니다. 예. 맞벌이 아니면 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여성이 양육을 책임진다는 전제로 내놓은 대책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젊은 엄마, 아빠들이 직장에 나가면 아이는 국가가 키워줘야 할 겁니다. 예. 그래야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도 성평등 인식 전환도 급선무입니다. 이제 남녀가 같이 일을 하고 아이들을 같이 키워야 됩니다. 정부는 무엇이 작금의 아이를 낳지 않는 현실을 만들었는지 원점부터 잘 따져봐야 합니다.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들을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애를 낳지 않는가? 무슨 이유인가? 무슨 이유인가? 이걸 국가가 대책을 수립해서 해야만이 아이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구 위기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말이죠.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정말 젊은이들이 한 사람당 노인을 4명이서 젊은이들 4명이서 3명을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정부가 좋은 정책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